안녕하세요. 고사리를 넣고 조기 조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사리를 넣고 조기 조림을 제가 처음 한번 해봅니다. 물을 타지 않게 반쪽 썰어서 넣고 거기에 조기 3마리 넣고 고추장 3숟국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된장 3숟국 땡초 양파 고사리 물엿 간장 이렇게 이어서 고사리 이렇게 이어서 제가 조림을 했습니다. 대파, 조기 보이시죠? 조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손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사리랑 쌍추랑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싸 먹으려고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글보글 잘 끓고 있네요. 여러분도 돼지고기 대신에 물을 깔아서 조기랑 양파랑 고추장 넣어서 고추장 양념으로 해서 한번 해 드셔 보세요. 쌍수에 싸서 한번 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